증명서, 중국 유학생 7만 명의 대거 입국에 속수무책인 정부를 고발한다. 11일 현재 대한민국 내 우한폐렴 확진자는 28명이다. 이 중 10여 명이 중국 우한 출신이며 이들에 의한 2차 감염 환자가 9명이다. 이것은 우한폐렴의 강력한 전염성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의 통제가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심 환자 신고 건수는 2천 건을 넘겼다. 중국 본토의 상황도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다. 11일 현재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4만 3천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천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앞서 7일 중국 당국은 12개 성, 76개 도시에 봉쇄 수준의 조치를 내려 탐민과 역을 폐쇄하고 4억 명에 대한 이동 제한을 실시하였지만 확산세는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생물학 무기 방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아니 더럽게 기네, 군사의학과학원 생물공정연구소 전 외의 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최선의 해결책을 갖고 가장 긴 전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동남아의 여러 국가는 일찌감치 후베이성 또는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및 여행 금지령을 내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 진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후베이성을 제외한 본토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개인 위생만 철저하면 문제없다,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균이 침, 비말은 물론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감염 경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중국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를 실시해달라는 청원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60만 이상이 동의한 것도 국민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문재인 정권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중국에 대한 배려와 포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신학기를 맞아 7만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들이 2월 대거 입국한다는 점이다.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의 유학생 입국 시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는 방침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국내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관리를 위한 주기적 방역 및 관리 감독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자명하다. 무엇보다 그것이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될지에 대한 부차적 불안 요소를 제공한다. 한편 전체 중국인 유학생 중 약 60%가 재학 중인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크다.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시내 대학의 사정으로 인해 중국 유학생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포진한 대학 인근에 거처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이들을 통한 우한 폐렴의 확산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야 방역을 위한 긴급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외 구체적 지침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 방침이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학을 비롯한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 현 상황은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질병관리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7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국토 전역에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한폐렴의 통제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중국 유학생의 입국을 무기한 연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인도적 차원의 관용과 일방적 수용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하는 정부는 철저히 각성해야만 한다. 2020년 2월 11일 자유의 바람 자유대한옥당 펀라이트 자유업체센터 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밥차 먹으러 후문으로 나갔던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이것은 좌우의 진영 논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우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알려주셔야만 합니다.